취해. 이바지 하고자. 아닌데? 우리 이큐먼 이벤트 해가지고 1등이 부산 나왔잖아. 케닌 몰랐죠? 몰랐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 구독자가 더 큰 거지. 부산 엑스포의 개최 장소를 아십니까? 부산 엑스포의 개... 부산! 그죠 부산인데. 어 그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해운대. 엑스포. 땡땡. 엑스포가 아니라고요? 부산 엑스포는 어디서 하나요? 부산 북한 쪽에서 합니다. 북한에서 한다고요? 죄송한데 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부산 엑스포의 개최 시기를 아십니까? 부산 여수 엑스포랑 비슷하다 치면 5월달 5월 1일. 맞습니다. 우리가 오면 못 갈 뻔했던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그 가시죠. 그럼 갈 길로. 이동수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보로. 여기서 해운대까지? 장난합니까? 택시 타고 가도 2, 30분 걸리는데. 아, 더 걸려요. 지금 공사 중이라 걸어서 간다고요? 출발! 저희 수영하셨어요? 저희 그러면 우리 비 맞은 김에 인터뷰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저 공무원인데요. 예. 저 유튜브 제 인터뷰 퀴즈 하나 풀고 저희가 선물도 드려요. 선물도. 얼굴 나오나요? 네, 얼굴 나오진 않아요. 잘생긴 얼굴 나와야죠. 아, 부끄러운데? 태태근 좀 우산도 씌워드릴게요. 조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경기도 사는 김채현이라고. 어, 경기도 어디요? 경기도 광명이요. 혹시 기획재정부라고 아세요? Nope. 환경부는 아시고? 네네. 어, 국방부도 아시고? 네네. 아, 우리 기획재정부 모르시는구나. 요즘 뭐 고민이 있으세요? 약간 진로의 고민 같은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진로? 그냥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관심 있는 분야는 뭐예요? 저 건축이긴 한데 지금 건축이 맞는지 잘 몰라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다 잘 되실 거예요. 아, 저도 23살 때 그랬었거든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낼게요.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 어떤 거요? 한국 방문회가 정답인 것 같아요. 바로 정답은요? 한국 방문의 해 정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첫 번째 인터뷰인데 비 오는데 너무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뽑기를 한번 할 거예요. 하나 딱 뽑아서 저 주시면 돼요. 자, 몇 번일지. 오? 1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꼬마이 할까? 일로 하자. 그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나오는데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최연소. 맞아요.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이게 아까 퀴즈 푸는데 너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 혹시 기획재정부라고 알아요? 네. 안다고 해도 소름 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한 씨는 알아요? 아니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1살 민소율입니다. 우리 친구 장래 꿈이 뭐예요? 저 유튜버요. 진짜로? 유튜버?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게임하는 거요. 진짜로? 게임 좋아해요? 네. 엄마가 게임 많이 시켜줘요? 아니요. 아이고야. 제가 64만 구독자 가지고 있어요. 정말 쩌네요. 그러면 우리 애기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1번이요. 1번 어떤 거? 2030 부산 세계방송. 오, 이거 틀렸죠? 어떻게 알았어요? 지하철 다닌다 보면 유치 2030. 그러면 우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화이팅 한번 할까? 부산 2030 세계박람회 화이팅! 화이팅! 너무 똑바로 주는데? 오늘 생일이니까 좋은 거 뽑을 거예요. 어? 어 생일이야? 좋은 거 뽑았으면 좋겠다. 자, 자. 이거 이거. 어? 아, 2번! 어. 엄마한테 한마디. 엄마 사랑해요. 가자, 우선 이따 가자. 분위기가 거의 뭐. 거의 여기 탐구공원이야? 어. 퀴즈 맞추면 드려요. 퀴즈 맞춰보실래요? 아니요, 거의 도망가시면. 도망가지 마시고요. 노! 진짜 최악의 날이다, 오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강아지 이쁘다. 안녕. 아우, 몇 살이야? 우리 집 개도 안녕하세요. 12살인데. 만져도 돼요? 어, 알겠어. 안녕. 우선은 이렇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종주입니다. 저는 민채 엄마입니다. 기획재정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 이게 어떤 부처로 알고 있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중요 부서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요즘 혹시 고민 있으세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전부 다 너무 힘드니까 살림살이가 전부 다 좀 팍팍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전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죠, 서민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추경호 장관. 이게 다 보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면. 장관님, 그 지금 뭐 세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좀 잘 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게 퀴즈를 하나 풀 건데요. 2번이요. 2대 정답.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자, 과연. 두두두두두두. 몇 번일까요? 저 주시. 2번이네요. 2번. 2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본인 소개 한번. 저는 지금 대학교 휴학 중이고, K에서 캐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은 아니시고. 아, 미안해요. 미래 꿈이 뭐예요? 원래 세무 공무원이. 어? 공무원이요? 세무 공무원. 그럼 국세청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 외청이거든. 아시죠? 기획재정부 외청에 국세청, 관세청 다 있는. 기획재정부 모르시죠? 많이 들어는 봤지만. 에, 세무 공무원이요? 그럼 기획재정부는 알아야지. 갑자기 부하 직원한테 말하듯이 그래요. 모르니까. 혹시 그 핸드폰 있으세요? 실례지만 저희 기재부 유튜브 들어가서 추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2번 영화 관람료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맞추셨어요. 뽑으시면 됩니다.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한 번! 오, 괜찮다, 괜찮다. 축하드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독자가 계신 분들 쪽에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부산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비도 살짝에 맞고.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생각한 게 다시 놀러 와야겠어.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인터뷰. 내용은 솔직히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근데 비 쫄딱 막. 그러면서 수영하시고서 봤던 분들. 저희가 이제 비를 맞는다고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바다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그저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이제 예, 물안채가 되니까 더 이상 그분에게 우산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꼭 우산을 써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빗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빗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냥 다 고생하셨으니까. 네, 너무 서로에게.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서로에게 박수를 치시고. 고생 안 한 사람. 그래도 저희 약속을 지킨 기재부였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 갈지 또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잘 보고 있다가 여기 좀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획이 신 분하고 엑스포 얘기 마지막 한 번 더 응원해주시고 우리나라 꼭 유치될 수 있게. 어르신이구나. 부산 세계 박람회 정말 이것도 응원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기재부. 만감부? 항상 하는 거. 만감부 하면 거기서 엔딩 쫙 봤을 때 그쵸? 이해됐죠? 갑니다. 이러고 안 해주시면 너무 재밌긴 하겠다. 가만히 있으면. 기재부 유튜브 만감부!